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이 대폭 완화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개인의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5%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4.8%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단체 여행비가 20.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대리운전 이용료 그리고 보험 서비스료까지 외식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서비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약 2년 1개월 만에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모임과 회식이 재개되고 앞으로 보복 소비도 더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서비스업 부문의 소비 회복은 물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부문의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오히려 가게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서비스업 물가 상승률이 가게의 부담감을 높여 오히려 소비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